삼순자는 5만 원 정도에 사면 3년에 5년 안에 따블을 먹는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이버도 제가 생각하기에 바닥은 찍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중요한 섹터들이랑 좀 종목, 대형주만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자, 국민주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보시나? 아까 삼성전자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로봇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데, 결국은 이것도 특히 반도체 사이클링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좀 별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상반기 올해 안 좋다고 다 뭐 그렇죠. 하는 상황인데도 저점을 깨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모양을 보면 역회된 수혈 대응을 만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게 실적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재가 나오는데도, 전부터 얘기했다시피, 악재가 나오는데도 주가 올라온다는 건 이제 바닥은 잡힌 것 같아요. 바닥은 잡힌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안테나를 최근에 펼쳤는데, 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는 감산이거든요. 감산인데, 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직계게임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최근에 뭐, 우려스러워서 좀 하락을 했다가 했는데, 결국은 제가 안테나 펼친 바에서는, 내부에서는 삼성에서도 감산을 시작하는 걸로 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발표는 안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감산을 시작했다는 거는, 결국은, 네. 뭐, 물론 매출액은 줄 수도 있지만, 감산을 시작했다는 건 결국은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네.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서버용을 지원하는 사파이어 레피저를 출시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게 DDR5가 핸드폰하고 네. PC에서는 이제 쓰이고 있는데, 서버용에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파이어 레피저가 결국은 출시가 되면서 아마 서버용에 이제 DRAM의 수요가 꽤 늘어날 걸로 보이죠. DDR5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수요가 꽤 늘어나면서, 반도체 주주한테는 좀 바람불이 켜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감산하고 요게 두 개가 호재로 작용해서 당분간은 좀 상승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뭔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엄청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긍정적인데 전체적인 이제 시장이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수급 구조나 이런 거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 결국은 시장이 모든 게 경기가 살아야 반도체도 똑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클링 업종이다 보니까 네. 모든 경기와 동행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라는 게 뭐 우리의 뭐 쌀과 같은 거잖아요. 쌀과 같은 거다 보니까 또 하나 좋은 점으로 또 볼 거는 최근에 뭐 발표한 TSMC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잘 나왔더라고. 실적이 6% 오히려 성장을 해서 그런 거는 또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제 얘들이 감산하고 앞으로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로봇, 그다음에 뭐 AI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기 앞으로 이렇게 점점 새로 나온 것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자율주행 뭐 그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진다면 결국은 이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는 물론 주가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으나 제가 봐서는 이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저금을 5만 원 저번에 한번했어요 5만 원 정도에 사면 따블은 3년에서 5년 안에 따블을 먹는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삼성전자 뭐 대형주들, 뭐 괜찮은 것들은 뭐 3년에서 5년 안에 100%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동차의 이제 대형주, 현대차, 기아를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도 보면 최근에 우리 여기 분리큐 사인을 보면 여기서 이제 매수 사인이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제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가 사실은 저는 대형주들은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차는 1등을 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미국에서 점유율은 뭐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은 네. 신차 판매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뭐 좀 높아졌더라고. 근데 그냥 그러나 이게 1등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현대차를 투자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게 앞으로 로봇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미래의 먹거리. 나는 이게 미래의 꿈이냐 없냐에 따졌을 때 자동차보다는 이런 유행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나. 네. 주가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로봇이 얘들한테 상용화돼서 시장에 이제 결국 나와서 판매가 되고 이런 시점이 오히려 현대차의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을 작용하지 이 자동차만으로는 솔직히 이 자동차의 뭐 굴지 업체들이 너무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서 결국 뭐 전기차로 뭐 전환되면서 뭐 캐파 따먹기고 물론 환율 영향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 그다음에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저는 확신은 없고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많이 빠지면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또 뭐 어디까지 차트상에서 더 갈 수 있냐 없냐 이 정도로 저는
대응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항들이 많이 있어요. 뭐 17, 8만 원대 이렇게 저항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가 거의 뭐 17만 원 정도 되겠네요. 17만 원 정도. 결국은 이 저항 라인을 또 뚫어야 되는 거고, 시세선 계속 아직 하락 추세는 상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요런, 요 정도 만약에 많이 가면 이제 19만 원대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이제 하락 추세선 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나는 이제 결국은 주식은 미래의 꿈이다. 꿈인데 그 꿈이 로봇하고 뭐 유해입니다. 이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아는요? 기아도 뭐 마찬가지인데, 기아도 지금 이제 결국은 많이 따라 하락했다가 받는 걸 주는 모양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단기적 하락 추세에서 상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살짝 매수 사인이 나오고, 바닥 매수 사인이 좀 나오고 반등을 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걸 좀 뚫으면은 요 정도까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오네요. 75,000원. 주봉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봉상도 계속 하락 추세선 상에 있어요. 하락 추세선 상에 있고. 월봉상도 아주 안 좋네요. 월봉상도. 이렇게 보러 크게 행복하다가 이렇게 밀리면은 이게 다 매물 100인 거죠. 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매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 올라가더라도 요 자리는 상당히죠. 저항라인을 작용하게.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좋아 보이는 상황 아닙니다. 어쨌든 많이 빠진 데 대한 반등을 할 수 있다. 자, 2차 전지 한번 볼까요? 요즘에 좀 많이 빠졌던데,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또, 최근에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자사주. 자사주, 이제, 자사주, 우리 사주 또 불리는 게 있던데.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사주가 이런 말에 나오니까 그게 또 소화돼야지 가는 거고. 최근에 그래도 해가 떴으니까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바닥은 찍었는데, 이제 저항라인들이, 그러고 이게 왜 바닥을 찍었냐고 보면, 물론 여기 해도 사인이 떴지만은, 주봉상에 보면 상당히 지지라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여기 있던 지지 라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못 깬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반등 주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봐서는 결국 우리 사주가 소화되고 나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 이제 OCI가, 옛날을 따지면 OCI가 이제 폴리실리콘 칩을 그 당시에는 뭐 전 세계 수주를 받아서 뭐 독과점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국에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뭐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이 되어버렸죠. 배터리도 솔직히 이게 물론 3사가 상당히 과점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이라는 또 나라에서도 뭐 다른 방식으로도 개발하고 뭐 다른 또 물론 테슬라에서도 만든다 그러고 뭐 등등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점점 생기라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LG Energy Solution도 결국은 새로운 효율이 좋은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는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게 실적과 동행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적이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인데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성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컨센서스가. 그래서 뭐 그렇게 성장성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실적이 동의되면서 올 때까지는 주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면서 나오면은 주가가 또 다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배터리 3사들은 실적과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만약에 이게 안 따라주면 이제 오히려 급격하게 하락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제 배터리 시장 계속 늘어나고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분간 실적은 계속 개선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도 한번 볼까요? 추세선 상에서 보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선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LG화학보다는 더 모양새는 괜찮아요. 네. 저 지지라인일 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봉상에도 그렇고, 월봉상에서도 아직 얘는 저점을 안 깼어요. 안 깨서 계속 여기 고점에서 놀고 있고, 이게 결국은 실적과 동행할 때까지는 좀 따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네. 실적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실적이 이제 너 따라와줘. 실적이 따라와주면은 나도 가줄게. 좀 멀어진 강아지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실적이 따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SK? 아, 얘도 많이 빠졌네, SK 이노베이션. 얘는 최근에 해가 두 번 떴네. 여기도 쌍바닥 찍고 뜨고. 그러나 이게 본격적으로 가려면은 이 추세선을 또 뚫어야 되네. 일봉상에서는 계속 하락 추세선 구간에 있고, 쌍바닥을 찍었고, 삼각 수령 유형으로 가고 있네. 주봉상에서는 계속 안 좋고, 월봉상은 거의 바닥이 왔네. 제가 이렇게 왜 배터리주를 또 안,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냐면, 일단 이거는 5만 5천에서 30만 원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네네. 뭐 대형주에서. 저는 이렇게, 이게 보통 뭐 10배에서 20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대형주 일단은 아예 쳐다보진 않아요. 한 10년 동안 안 쳐다봐. 그 섹터는 한번 저는 그 다음에 솔직히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오른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거지. 아까 뭐 새로운 로봇이라든지 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거지. 그게 2차 전지로 한번 크게 오른 거는 그 다음 먹거리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또 크가 오는 섹터에 최근에 신조어가 하나 나왔다고. 작년에 태조 이방원님은. 뭔데요? 올해. 올해 들어보신 적 없죠? 제가 따끈따끈한 걸 알려드릴까요? 네네. 에로 배우.
에로배우? 처음 들어봤죠. 네. 에로배우가 뭐냐면은 에너지. 로는 뭘까요? 로봇. 배는?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는 계속 포함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는 뭘까? 우주항공. 에로배우인데. 그 다음에 에로배우라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네. 저는 에로배우에 하나 더 넣었어요, 그때. 아, 네. 에로배우 방. 에로배우 방. 어릴 때 못된 거 많이 봤네. 에로배우 방. 방은 뭐예요? 네. 방산. 네, 방산. 네, 네.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면, 네. 이제 원로배우도 있어요, 원로배우. 아, 원로배우? 네,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아. 원자력은 사실은 뭐, 원자력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밀고 있으니까, 네. 원자력은 계속 뭐, 이슈가 계속 될 거는 같아요. 에로배우, 원로배우, 뭐, 어쨌든 지금 네. 새로 신조어가 나왔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올해. 알겠습니다. 에로배우, 원로배우, 에로배우에 또 방을 붙이시는 우리 대표님. 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평소에. 자, 궁금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 좀 봐야죠. 작년에 이 3개월 전에 와서 얘기한 게 거의 다 맞았어요, 그 사실. 아, 진짜. 그죠? 그때 왜냐면은, 카카오 볼까요? 이래 한 적 안 봐. 키보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다니. 그때 우리가 5만 원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11월 1일 날 그때가 바닥. 11월 1일 그 이 최저점이 나왔을 때. 네. 지금 보면 해가 딱 이때 떴네. 분리큐에서는 해가 이때 떴는데 이게 내가 오랫동안 연구회가 만든 건데 이게 해가 뜨고 그때가 출일 때가 이때네. 이때인데. 그때 그거였어요. 카카오 이제 화재 사고. 뭐 화재 사고. 그 악재도 주가가 사실 그 밑으로 더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아 그래서 이래서 바닥을 찍었다.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많이 안 떨어지면 바닥을 이게 찍었다. 저점이다. 저점이다. 최근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보면 최근에 적자 나온다 그랬잖아요. 적자 나온다고 그러고 올해 뭐 6조 뭐 적자 난다 그러는데 반대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저희 SK에서. 요즘 적자가 나온다는데 뭐 여기도 지표상에서 벌써 두 번이나 떴네. 이렇게 과하게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자가 나온데도 올라지 이게 바닥인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 저점은 내 생각에는 안 깨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알겠지만 이런 게 제가 이제 오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노하우긴 한데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3년에서 5년 안에 10만 원 한 번은 오겠죠. 근데 뭐 그런 정도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있다. 네. 특히 요 윤 정부에서는 이게 특히 플랫폼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다. 뭐 크게는 상승 당장에서는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네. 충분히 뭐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나 카카오도 글쎄 선수는 올해 보니까 뭐 크게 개선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조금의 뭐 좀 개선 효과는 있어도 이것도 똑같이 이 바닥은 잡혔네요. 바닥은 잡혔는데 어쨌든 저항란이 여기 또 있고 계속 추세선 상에서도 계속 아직은 하락 추세선 상에는 있는데 이걸 한번 뚫어줘야 하는데 뚫을랑 말랑 하고네요. 그래서 네이버도 제가 생각에는 바닥은 찍었다. 네. 바닥은 찍었고 대신에 이제 뭐 대체 상승으로 가느냐 그거는 저 한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가 거치고 한번 네. 또 금리 인상에 들어갈 때 이런 또 플랫폼주들이 한번 또 세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기간은 그리고 정부 규제가 또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나 뭐 그렇다고 뭐 크게 하락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바닥 잡는 과정 중에 오히려 지금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모양새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추세 돌아서면 뭐 충분히 뭐 20만 중반대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3만 원 그 정도에서 뭐 25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